안녕하세요. 사이버스크루프 선생이에요. 중학교 2학년 수학 확률 20번째 문제. 오른쪽 그림처럼 원위에 6개 점이 있다. 자, A, B, C, D, E, F 6개가 있죠. 정 12면체 주사위로 넣어줬다. 정 12면체라 하면 1에서부터 12까지 숫자가 나오는 거야. 시계 방향으로 점피가 움직인다. 시계 방향 이쪽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주사위를 두번 던졌을 때 P가 E에 위치할 확률. 단, P는 A에 출발한다. A에 출발한다 그랬어. A에서 출발해서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1 나오면 한칸 간다는 뜻이고, 2 나오면 한 칸, 두칸 간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럼 한번 보자. 자, A에서 출발하는 거야. 지금 P점이 A에서부터 출발하는데, E까지 갈라 그러면, 자, 봐봐,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칸. 즉, 4가 나오면 되겠죠? 눈금이. 두번 던져, 이제, 한 번은 2, 한 번은 뭐 1, 이런 식으로 하면 4가 나올 수 있잖아. 어쨌든 두개 눈을 합쳐서 4만 나오면 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도 되지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이 합쳐서 10이 나와도 돼. 그죠? 둘이 합쳐서 10이 나와도 되고. 또, 10 나왔지. 11, 12, 13, 14, 15, 16. 16이 나와도 되고요. 60 더해가는 거 맞지? 그 다음 22가 되겠지? 그 다음은? 응? 16, 17, 18, 19, 20, 21, 22, 그지? 그 다음에 23, 24, 25, 26, 27, 28, 28이 나오겠지만 얘는 필요가 없어. 왜냐? 12가 있는데, 눈금이. 둘다 12가 나와도 가장 큰 숫자는 24밖에 안 돼. 그러니까 24보다 큰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두 눈금이 합쳐서 4가 나오는 거 한번 볼까? 자, 처음에 1이 나왔고, 두 번째 3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 한칸 가고 세칸 갔잖아. 한칸 갔고 또 하나, 둘, 셋 가니까 2가 딱 맞죠. 그래서 둘이 합쳐서 4가 나오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2일 때는 2. 그렇죠? 그 다음에 처음에 3이 나오면 그 다음 1 나오면 되죠. 이거 외에는 없지? 이거 외에는 없다. 그 다음 10이, 10이 나오는 경우 보자. 처음에 1일 때 9가 나오면 되고, 2일 때 8이 나오면 되고, 3일 때 7이 나오면 되고, 어떻게 9가 나와요? 그랬는데, 12면체 주사위야. 1에서 12까지 나올 수 있다. 그럼 4쭉 해갖고 얼마? 9까지 가면 되겠지. 9 나오면 1. 그렇죠? 요거 반대로 되면 되니까. 전부 몇 가지야, 이게? 1에서 9까지니까 9가지. 자, 요거는 1에서 3까지니까 3가지. 자, 합쳐서 16 되는 거 보자. 처음에 1이 나오면 15가 나와야 되는, 이게 있을 수가 없지, 주사위가. 가장 큰게 12가 나오는 거니까, 처음에 무조건, 3이 아니지. 4, 이것도 안 돼. 4부터 시작해야지. 4,12. 이건 되죠? 그 다음 5, 이제 11 나오면 되고, 합치면 16 되잖아. 6 하면 10 나오면 되고. 자, 어디까지 가나, 이게? 12 나오고 4.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몇 가지가? 4, 5, 6. 4, 5, 6. 7, 8, 9. 10, 11, 12, 9가지네, 이것도, 그지? 9가지. 9가지. 그 다음, 20이 나오는 거 한번 볼까? 20이 나오려고 그러면, 처10 하면은 12, 요거 20이 되지, 그지? 9는 안 돼. 9 하면은 13 나와야 되는데, 있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처음에 11 나오면, 그 다음 11 나오면 돼. 20이 되죠? 12 나올 때 10. 이거 더 없지, 그지? 12면체니까 최고 큰 숫자 12니까 하나 둘셋세 가지 따라서 확률 한번 봅시다. 자, 밑에는 12가지 곱하기 12가지가 나온다. 전체는 12가지 12가지야. 왜냐면 처음 주사위를 던졌을 때 12가지 나오고 두 번째 주사위 던졌을 때도 12가지 나오지. 1에서 12까지 1에서 12까지니까 그래서 곱하면 144가지야 이게. 자, 그중에서 세 가지 아홉 가지 세 가지에다 아홉 가지에다가 또 9가지, 3가지 또 더해주자. 자, 이거는 12 곱하기 12고, 이거는 뭐야? 12 곱하기가 2개 있죠? 12가 2개 있으니까, 12, 12 없애버리면, 이거니까 6분의 1이 되네. 그렇죠? 6분의 1. 자, 그래서 이건 답이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에 있던 놈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E까지 가는 거는, 주사위를 두번 던졌을 때, E까지 갈수 있는 거는, 6분의 1이 되는, 6분의 1. 정 12면체 주사위로.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다 따져봐야 돼.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르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이렇게 다 따져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풀면은 이런 것도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자, 수고했어요.